안녕하십니까. 한영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사고에 관한 기출문제부터 볼 거거든요. 먼저, 문제를 보기 전에 사고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까지 한번 정리해 보고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일단, 사고에 의한 의사표시가 뭐냐? 사고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사고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 개념이죠. 이 개념과 관련돼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사고는 규범적 해석을 전제로 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사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계사고죠. 동계사고는 표시가 됐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사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착오는 일단은 유효한 겁니다. 다만 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첫째, 주관적 표의적으로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다. 두 번째,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인 거죠. 따라서 하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따로 기억할 것이 뭐예요? 세 번째, 시가, 가격이죠.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 조금 잘못됐거나 땅의 면적이 좀 좁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네 번째 입증입니다. 자,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취소할 수 있겠죠.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게 되면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경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인 거죠. 항상 그러느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중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이용해 먹고 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증, 누가 입증하느냐? 상대방이 하는 거다.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표의자가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취소하지 못하려게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자, 착오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됐을 때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제당하면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사고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해제된 후에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고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기죠. 자, 사기가 뭐냐? 기망, 속였더니요, 넘어가서 착오를 일으켰어요. 그 착오에 의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이게 뭐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가 있는데 요건입니다. 자, 첫째, 기망이 존재해야 된다. 자, 기망,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꼭 적극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고지 의무, 알려줄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위법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기망, 속이는 것이 사기인 것이 아니라 위법해야, 비난할 정도여야 사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세 번째, 이단에 고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망을 해서 착오를 일으키겠다는 1단계 고의 외에도 착오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2단계 고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고의해야 된다는 말은 과실로 기망한 경우에는 사기가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됨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인과관계는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하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이 넘어갈 정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표우자 입장에서 넘어갈 정도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강박입니다. 강박을 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요.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고요. 이것도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요건 첫째, 강박이 존재해야 된다. 주의하실 것은 칼을 겨눈다, 총을 겨눈다 같은 의사결정의 자해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것도 어떻게 해요? 위법해야 돼요. 비난할 정도 해야 돼요. 근데 강박이 위법성 우리 판례가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행위나 수단이 부당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에도 위법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한 이득인 거죠. 근데 만약에 때려주겠다, 불질러버리겠다 해가지고 빌려준 돈을 받았다면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이것도 뭐죠? 위법한 것이고요. 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위법합니다. 자,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다고 할 때 보통 뭐가 나옵니까? 고소고발이 나오죠. 그래서 고소고발해가지고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뜯어냈다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위법하다고 보게 되고요. 자, 2단의 고의가 되므로 과실로 강박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될 수가 없고요. 인과관계도 객관적일 필요는 없고 주관적인 것만으로 충분한 거죠. 자, 이러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가 있고요.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고요. 이 사기 강박은 위법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취소할 필요는 없다. 취소를 못해도, 취소를 안 해도 사기를 당한 사람, 강박을 당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면요. 착오와 사기 강박에 대해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실제로 착오에 대해서 문제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5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걸 찾네요. 1번, 농지로 알고 매수했으나 상당 부분이 하천부지예요. 자, 중요 부분일까요? 자,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 뭐가 있으면 된다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면 되죠. 환장하겠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따라서 중요 부분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부동산 매매 시가, 가격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2번, 부동산 매매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다. X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므로 경제 불이익을 입지 아니했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뭐가 있다면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가 없고요. 5번,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고 있으니까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2번입니다. 6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니까. 맞는 질문이고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므로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법률행위에 대해서 취소할, 착오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동계착오입니다. 언제 취소할 수 있죠? 표시가 되거나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또는입니다. 따라서 유발됐다면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자,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왜요? 해제당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더 이상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정리하니까 문제가 아주 쉽게 풀리심을 알수 있죠. 7번입니다. 옳은 걸 찾습니다. 자, 1번인데 일부죠. 자, 일부 취소와 일부 무효는 같아요. 그래서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인 것처럼 일부만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취소하거든요. 따라서 1번. 법률행위 일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자, 입증. 중요 부분이란 사실은 표호자가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상대방이죠.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거죠. 착오라는 사실은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이 답이네요. 시가, 가격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를 할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표의자가 동계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를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그럼 다시 말씀이지만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경과실,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뭐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과실, 경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어요. 자, 원칙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다만 상대방이 중과실을 이용해 처먹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은 X가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복적이죠. 3번을 보시면 매매 계약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할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네요. 똑같은 문제 또 나왔네요. 그죠? 9번입니다. 자,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1번. 사기를 당했으면,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1번.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취소란 것은 뭡니까? 일단 유효한으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돼요. 취소 안 하면 계속해서 뭐한 거죠? 유효한 것이니까 2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하지 않더라도 무효이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네요. 3번. 자, 기망에 대해서 고지 의무가 존재하면 침묵으로 가능하다고 했죠? 3번. 신원칙상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자, 4번. 강박이 뭔가요?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기에 들정한 의사를 표시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했다. 이게 뭐예요? 강박이고, 그거로 인해서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뭐 개념이네요. 5번. 제3자의 기망이죠. 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망을 하는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수 있어야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손해배상을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취소를 못해도 사기친 놈, 강박한 놈한테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5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죠? 2번이 답인데, 답만 볼 건데. 일단, 대리는 상대방과 동일시하지, 되지 않으므로 아니에요. 상대방과 동일시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다면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기망에 해당한다. X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1번인데요.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지문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에 대한 출연 여부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이어야 되고요.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출연 재산이 기본 재산이든 아니든 출연한 것이라면 출연자에겐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것이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3번. 출연 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인지 여부는 출연 재산이면 그만인 거죠. 착오에 의한 출연 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 성립했어요? 그러면 취소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므로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네요. 자, 11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묵이라 하더라도 고지 의무가 존재한다면 기망이고 사기가 될 수가 있으므로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2번, 짜고 하는 거짓말인 통정어휘 표시는 항상 무효이므로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3번,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제3자거든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후에 가압류한 사람도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제3자이므로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 지금까지 한 거, 착오다, 사기다, 강박이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다, 통정허위 표시다, 다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그 제3자는 다 선의이기만 하면 됩니다. 무과실일 필요는 없거든요.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네요. 아이고, 답이 아니네, 그죠? 옳은 걸 찾네요. 5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장 양도됐어요.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죠? 통정허위 표시 후에 양수인의 채권자 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은 경우, 그럼 이 사람은
압류를 했다면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압류했습니까?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제3자가 되겠죠. 따라서 양순의 채권자는 통정 허위 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5번이 되는 거죠. 12번.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민법 규정은 사법상 행위에만 적용되므로 공법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사기. 기망이 침묵으로도 가능한데, 침묵으로 기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고지 의무가 있으면 되죠. 따라서, 고지 의무가 있는 경우에, 고지 의무의 부작위는, 아무것도 안 하는 침묵은 기망행위가 될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동기는 표시가 되거나 또는 유발된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4번, 허위 표시 후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제3자니까 허위 표시 후 선임된 파상관제인도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5번 공시송달이죠. 자, 공시송달을 언제 하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하거든요. 따라서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할 수 있다는 5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갑이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고 을이 그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주었다. 뭐 전형적인 사례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출제 경향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례를 정해놓고 이제 뭐죠? 지문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죠? 1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예요. 통정 허위 표시면 당연히 뭐죠? 무효겠죠. 그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통정 허위 표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병이 악이라면 보호받지 못하겠죠. 갑은 아기의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므로, 을이 선의 무과실이면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이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예요? 그럼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뭐할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갑은 선의 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5번.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생뚱맞죠? 만일 갑의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을과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갑과 을사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X죠. 왜냐하면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은 무효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네. 좀 김이 빠지죠? 이렇게 아주 쉽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답은 뭐죠?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14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으므로 민법 규정을 배제하는 갑과 을의 약정이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므로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이런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할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반사회적 법률 행위죠? 나쁜 짓이죠? 추인할 수 없어요.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추인에 의해서도 그 계약을 유효로 될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잊지 말 것은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해요. 따라서 무효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아요. 무효면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따라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통정거의 표시를 하면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없는 것이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주더라도 뭐가 아닙니까? 채무 불이행이 아닌 거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죠. 자, 우리 주택관련 시험에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유효해야지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지문은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잊지 마셔야 해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을의 대린병이 갑을 기망했어요? 그러면 대린병이 기망을 했으면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갑과 계약을 체결한 을이 병의 기망 사실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갑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뭐 알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알았든 몰랐든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겨요. 1번 지문은 아주 날랍니다. 발송 후 도달하기 전에 표유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표유자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후 도달한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도달이란 말이 뭐냐?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알아야 된다는 거는 뭐죠? 요지주의고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도달이라고 하고요. 자,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죠. 따라서 취소 의사표시도 도달주의입니다.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취소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를 발신한테 효력이 발생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도달이 됐다면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다면 도달이 된 겁니다.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또 알지 못했더라도 도달이 됐다는 말은 효과가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도달한 이후에는 효과가 생겼으니까 상대방이 그 도달 사실을 알기 전이라도 표유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모든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인 경우 표유자는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16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뭐 기본적인 문제죠. 답만 볼게요. 2번. 자, 공시송달을 언제 하냐면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게 되므로 과실로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 다음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17번이죠. 옳지 않은 걸 찾네요. 1번이죠. 자, 도달됐음은 누가 입증하냐면요.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따라서 표호자가 주장한다면 표호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표호자가 입증하기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이 발송이 됐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추정은 내용증명과 등기우편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일반 우편,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1번 의사표시가 보통 일반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 추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8번입니다. 자, 발신주의죠. 발신주의. 자, 원칙은 뭐죠? 도달주의. 자, 발신주의 뭐가 있냐면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제. 따라서 2번 최고에 대한 답장의 확답은 발신주의고요. 촉구에 대한 답장의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따라서 니은, 니을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고요. 또 답장이 뭐가 있습니까?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답장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다. 따라서
자, 밑에 헤드를 보면 최고에 대한 답장이 확답과 촉구에 대한 답장이 확답은 발신주의고 청약에 대한 답장이 승낙도 뭐죠? 발신주의다. 그 다음에 추가될 게 뭐죠? 사원총회 소집통지죠. 그래서 답장과 사원총회 소집통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의사표시가 끝났고요. 이제 대리에 관한 문제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